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한 부결로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는 말로 검찰 수사도 비판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대당 후보를 부정선거운동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힘있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내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내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불꽃축제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예상됩니다. 경찰과 주최 측은 안전요원 5,400명과 CCTV 19대 추가 설치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